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너희 연멸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니라. 아멘. 롱런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오늘은 간증자를 좀 두 명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좋죠? 네.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들으셔야 됩니다. 가서 어떠한 은혜를 받고 왔고 또 한 친구는 가서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요.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젊은 자들입니까? 젊었던 자들입니까? 예, 젊은 자들이죠. 예, 젊었던 분들도 여기 계시죠. 그죠? 예. 여기 비전 예배는 다 젊은 자들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시죠? 권사님들 그러시죠? 네, 다 젊으신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한 어떤 장로님이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좀 오래 교회에 오래 계신 분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올바른 표현입니다.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본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교만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무시한 채 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호세아서 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쳤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라는 성경책 여러분 다 아시죠? 사사기 성경책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옆에 있는 족속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세요. 그랬더니 그 사사가 일어나서 그 일들을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백성들이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다시 또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클로 쭉 돌아가는 게 바로 사사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 사사기가 쭉 이어지다가 사사기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기록합니다. 사사기 다음 무슨 성경책이죠? 그 다음 룻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룻기서를 통해 어떠한 가정을 보아스의 가정을 일으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가는 계보를 성경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어떠한 고난이라든가 핍박을 당하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왔는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길로 그대로 쭉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리들의 영적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자만심이 결국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5절이에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단 1분 1초도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왜 뛰죠? 아니,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뛰기 때문이죠? 심장이 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심장이 왜 뛰죠? 누가 뛰게 하시죠?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장을 멈추면 이게 뭐 멈출 수 있습니까? 이거를,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이거를 멈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1분 1초도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얘기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의 100%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100%의 사랑과 100%의 선물을 우리들이 받아야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일도 빨리 합니다. 일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왜 일을 저렇게 하시지? 저건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이 혹 있을 거예요. 예,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자, 즉 우리들의 선배님들을 세워놓으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리키라는, 즉 그들의 배움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이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을 다 맡겨버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좀 간증하실 분이 있으세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이 시간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린 자매님께서 먼저 나오시겠습니까? 이분의 염려와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부분으로 또 이렇게 해결이 됐는지를 좀 우리들이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산마을 혜린셀 셀장 오혜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사춘기 때부터 고민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싫은데도 거절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좋은데도 좋다고 왜 이렇게 막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지? 뭔가 항상 포커패스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 한켠에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모습들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제가 남의 눈치를 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제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성숙하지 못하다고 제가 생각하나요? 기도를 하다가 문득 주님께서 떠올려 주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항상 저는 무언가를 혼자 결정하고 뭔가를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혼자 전철을 타고 다녔는데 어린아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처럼 막 혼자 해결해야 된다고 그때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맞벌이로 일하셔서 할머니가 저를 봐주셨던 때가 많았습니다. 3살 전에는 엄마가 떨어져서 할머니가 계신 시골에 살았고, 그 이후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그때도 항상 바쁘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엄마의 부재가 저한테는 익숙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혼자 결정하는 게 익숙해졌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뭔가를 이제 성취하는 기쁨을 위해 제가 발레를 되게 열심히 했고, 중고등학교 때는 관계라는 부분이 저에게 물음표로 남아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에는 남자친구가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저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남자친구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이때에도 저는 분명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보다 저에게는 다른 즐거움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로움, 의심, 두려움은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연도 봄에 아는 교회 언니의 추천으로 이제 성서적 가정이라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너가 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아, 주님이 나의 가정을 만지시기 원하시는구나. 가정이 회복됨으로 나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주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게 생각납니다. 주님, 맨날 바쁘고 제 시간도 없고 남 섬겨주다가 제가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알파도 못하고 저는 이 교회에서 게스트예요? 주님이 좀 제 상황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혼자 저는 린다이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건물을 부순다고 이제 제가 소식을 들은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어이없고 이게 기도 응답인가? 좀 이렇게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이제 그 덕에 알파도 무사히 제가 할 수 있게 되고 또 시설이랑 거기 들어갔던 이제 설비 비용도 받고 나와서 억울하지 않게끔 주님이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제 수요일로 하는 성서 개관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말씀의 능력을 이제 경험함으로 새로운 삶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건물을 이제 부순 다음에 이제 따로 운영하던 이제 저랑 엄마 클럽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마랑 저랑 이제 24시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주님이 저와 엄마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이 상황에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 끝까지 롱런하고 싶은데 저의 상태는 관계 비즈니스 하는 것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이제는 열정이 식었고 결혼은 하긴 해야 되는데 앞날이 두려워가지고 누구도 만나기 싫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주님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알고 싶었고 이제 끝까지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을 응답받고 싶었습니다. 주님, 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네, 주님께서는 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가 겪었던 일들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라.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세워주기 위해 너를 그 자리로 보냈고 영혼을 세워주고 섬기는 일을 할 때 너의 영혼도 세워질 수 있는 거란다. 가정은 또 다른 교회이고 가정이 세워져야 너도 바로 설 수 있단다. 너의 초점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어서 바라보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어린 시절에 저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때 가정 환경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모님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예전처럼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억울함과 갈급함은 사라졌습니다. 부모님도 저 때문에 참 힘들으셨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이제 일하면서 남 이야기 들어주고 또 이렇게 끌어줘야 해서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주님의 시선으로 보니 내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상호 관계를 알게 해주심에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의 모습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부분도 주님께서 만져주시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부모님처럼 한 번도 저를 모른 척 하신 적 없으셨고 여태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내 관점에서 보는 거랑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랑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하시려고 또 주님이 또 지금이 주님과 긴밀히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님은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뭔가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멀리한 적은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간증을 잘 하시네요, 다들. 네. 네, 6절까지 봤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겼던 우리 자매님, 그리고 기도에 기도하고 또 이번에 수련회에 참석했던 우리 자매님은 자기의 이러한 약점을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또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응답의 불로 우리 모두에게 쏟아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볼까요? 또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편성된 셀과 마을에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있지만 꼭 은혜 옆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두 번째 간증자가 좀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바로 우리 신동명 형제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또 열어주시고 또 우리 형제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이 시간 간증으로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방선마을 동명셀의 신동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 관련해서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며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그 사실 어제 갑작스럽게 간증하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말해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딱 거절할까 하다가 왠지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생각 좀 해보고 답변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껄끄러운 마음에 이제 하나님 제가 그 나가서 간증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제 마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다고 이제 느껴졌었는데 그 순간 이제 마음이 편해졌었습니다. 제가 간증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하는 어떤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에서 찬송으로 제가 성가대에 쓰고 있는데 성가대에서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듯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들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에서 이렇게 받은 은혜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셀장이지만 별로 수련회에 가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냥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줄 서서 밥 먹는 거나 함께 스케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 그리고 함께 자는 것 뭐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부담스럽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문 쓰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혹시 나한테 공황장애 같은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세런들에게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으라고 말하면서 아 난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이렇게 왠지 불편했고 셀장이 안 간다는 것이 되게 안 좋아 보일까 봐 이렇게 목사님도 계시고 안 좋아 보일까 봐 수련회 침례식 성가대 이제 찬송할 때만 그 당일만 이제 참석하고 서울로 이제 인수랑 같이 올라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첫날부터 너무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3일을 끝까지 풀로 채우고 왔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은 이제 청소하는 날이라서 그날은 꼭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그날까지 너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그날까지 있다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련회 가기 전에 이렇게 가기 싫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수련회에서 사람들이 불편한 것 없이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라고 기도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첫날부터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좋은 성가대 동생들이랑 좋은 조언들이랑 함께 정말 편하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에서 처음 조편성이 됐을 때 주원에게 나 찾지 말아줘 라고 얘기한 후에 예배만 참석하려고 이제 소예배실에서 이렇게 숨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현용 목사님이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자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 또 제가 불쌍했는지 방을 하나 잡아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좋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에 같이 있던 이제 성가대 동생들에게 방을 잡았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생들이 아주 기뻐했었습니다. 그래도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다고 마지막 날 목사님이 성가대원들에게 저희 방에서 같이 잤던 그 성가대원들에게 설거지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아무튼 좋았었습니다. 이제 꿀잠 자고 이제 저녁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밥도 고기 반찬에 간식도 잘 나오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둘째 날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실 때 기도하다가 무릎이 저린 사람은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발이 별로 저리진 않았지만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좀 눈치는 보이는데 일어날까 말까 하다가 일어나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제 근처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실력이 없어서 안 풀리는 게 아니고 운이 안 좋아서 안 풀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안 풀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매일 저녁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전에 기도할 때마다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뤄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해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으니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제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고 또 앞으로는 주실 것을 믿고 결단하고 목사님 이제 펜스 밖으로 모자를 던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펜스 밖으로 일단 모자를 던지면 일단 주스로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먼저 행동으로 먼저 옮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행동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면 그것조차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 스스로가 심적으로 하나님과 되게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 시간에 그 부분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딱 두 마디인데 이걸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계속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좀 지겹진 않았고 그냥 되게 너무 은혜가 됐었습니다.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예수님을 저주했었는데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 대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베드로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유도하신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 부분에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제 혼자 생각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던가 등등 뭐 하나님에게 뭔가 보여줘야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찬양을 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생각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 말했을 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성가대 짐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뭔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세심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너무 좋은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회비가 하루 1만 원인데 왜 이틀이 3만 원이야라고 속으로 계산하던 저는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저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그것이 처음엔 제 눈으로 보기에 안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련회 회비는 하루당 만 원이라서 3만 원이었습니다. 네. 불만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싼 거예요. 전국 최저가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굳건하게 하게 되어지는 우리 형제님도 있었습니다. 다음번 수련회는 모두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죠? 네. 네. 제가 느꼈는데요, 우린 아멘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멘이 살면 내가 살고 내 영이 살고 교회가 산다. 아멘이 살면 내가 살고 내 영이 살고 교회가 산다. 우리 에덴 찬양팀은 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아멘이 살면 내가 살고 내 영이 살고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멘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의 말씀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적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현실로서 와서 이루어지는, 즉 레이크마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크게 영향력 있게 작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부르사, 우리를 부르셨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 어디에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를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친히 어떻게? 온전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그리고 강하게 우리의 주변의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롱런이라는 이 수련의 이후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싸움은 담임 목사님께서 둘째 날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 그랬죠. 우리 신동명 형제님에게. 맞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운이 없어서 망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그죠? 믿으시죠? 인정하시죠?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기도하는 자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 줄 것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약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이제 불꽃 기도회를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말씀은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의 호흡인 이 기도의 양을 늘려나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발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세밀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도를 원하시는지 함께 이제 나눌 겁니다. 수련회 이후에는 우리들이 더욱더 강력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군사가 되어져서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롱런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우리 찬양하면서 좀 기도할까요?